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차장님 보시기에 오늘 시장 흐름은 좀 어떤지, 어제까지만 해도 그동안 글로벌 낙제에서 조금 벗어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라고 봐야 될지 어떨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잠시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10월 초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후로 반등하는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물론 아쉬운 게 있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물과 선물 쪽에서 여전히 최근 1개월간 외국인들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매수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에서의 수급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보니 시장이 크게 가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매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연말에 어떤 이슈가 나와서 또 유동성이 크게 유입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은 비록 횡보한다 할지라도 큰 폭의 낙폭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시장에 대해서만큼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 거기에 집중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피 3000스피 지켜가고 있고 코스닥 또한 1000스닥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더 큰 낙폭은 없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좀 특히나 주목받았던 많이 사갔던 종목 인트로메딕이 보이네요. 네. 네, 인트로메딕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가 있다면 아마도 사이보이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시장이 크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 장 초반부터 사이보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튀고 있는데 인트로메딕이라고 하는 기업은 사이월드의 재개와 관련된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이월드 Z에 대한 대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해당 섹터의 최대 수혜자로 엮여서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동사가 기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의료기기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였죠.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됨에 따라 살균 소독제를 시장에 꾸준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19에 따른 수혜를 실적으로 이어가기에는 상당 부분 시간은 걸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사이월드 재개라고 하는 부분이 중기나 장기적으로 큰 호재거리로 작용할 만한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상당 부분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기존의 SNS는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사이월드가 비록 재개는 되었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새롭게 다시 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전 월간 이용자가 650만 명이 넘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런 SNS가 크게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분명히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사이월드가 광고나 마케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익을 크게 창출하기에는 예전과는 분명 매우 상이한 그러한 환경에 놓여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으로서 엮여서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건 역시 240일 기준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현재 시장이 신고가를 기록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좀 낙폭을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동사처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은 여전히 매수세가 강하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바로 진입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할지라도 일정 부분 조정이 조금 나온 뒤에 여러분들이 약간의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고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중기나 장기적으로 사이월드와는 상관없이 그저 기업 가치만 보시고 가지고 가는 것은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이월드의 재개 기대감이 한껏 받고 있는 인트로메딕 현재까지 29.92%까지 240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인데요. 5,080만 선의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